엔지섭의 엔지문. 뭔가에 들떠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요. 소품이 떨어져 엔지.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이소룡의 흉내를 내보는 소지사. 무한남지 웃어서 엔지. 무슨 일인데? 아이 죄송합니다. 대사 엔지.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데 느낌만 있으면 됐지. 뭘 더 꼬치꼬치 알아야 하는데 이름 말고 얼굴 말고 뭐가 더 필요한데? 글쎄 상... 얼굴 말고 이름 말고 뭐가 더 필요한데? 그냥 네가 좋아. 왜 좋아졌는지,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그런 건 묻지 마. 쟁반으로 얻어... 죄송합니다.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데 느낌만 있으면 됐지. 뭘 더 꼬치꼬치 알아야 하는데. 남자가 여자... 얼굴 말고 이름 말고 뭐가 더 필요한데? 그냥 네가 좋아. 왜 좋아졌는지. 죄송합니다. 네 번의 NG 끝에 고개 숙여버린 남자. 그대 이름은 바로 소지섭. 아구머니나 방망이가 부러졌네요. 엔지? 흥분해 있는 김현주의 팔을 소지섭 사나이답게 잡아 말려야 하는데. 일로 와. 너 일로 안 와? 안 잡히네. 에구, 못 잡아서 엔지. 너 지금 시비 걸려고 온 거니? 그런 거면 돌아가. 나 지금 근무 시간이야. 엄마. 어떡해. 괜찮아? 어떡해. 말 안 해? 너 집에다 바르다 주고 하려고 잠깐 들른 거야. 그날 너 그렇게 보려고 영... 아, 죄송합니다. 너 그렇게 보라고 영... 너... 네, 갈게요. 준비해 말려 줘. 네, 갈게요. 다른 데 갈 데가 있어. 갈 데 있는 내가 여기까지 모터로 쫓아온 건데. 너 집에다 바르다 주고 하려고 잠깐 들른 거야. 그날 너 그렇게 보내고 죄송합니다. 너 그렇게 보내고 너 바르다 주고 하려고 잠깐 들른 거야. 레디 액션. 갈 데가 있어. 죄송합니다. 액션. 일주일 안에 이지영 나이트들 모두 접수할 수 있겠냐? 앞으로 그런 거 꼬치꼬치 묻지 마십시오. 일일이 대답하기 귀찮습니다. 죄송합니다. 사나이 가는 길 막지 마라. 바보 같은 자식. 아니, 한 번 다시 할게요. 너 이대로 두고. 너 이대로 두고 안 가! 됐어, 그만해. 나도 뜻한 바가 있어서 내린 결정이야.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선택한... 아니, 죄송합니다. 너 어떻게 된 거야? 회사 간다 그러냐고 왜 여기 있냐고! 죄송합니다. 일단은! 어디다 감췄어? 나 여기 있어, 왜? 너 어떻게 된 거야? 회사 간다 그러냐고 왜 여기 있냐고! 저 아저씨가 또 무슨 탕... 아, 죄송합니다. 발음이 안 되지, 나 큰일 났네. 죄송합니다. 감정 깨네. 갈게요. 죄송합니다. 빨리 가야 돼요. 죄송합니다. 네 방으로 가. 야, 박연홍. 이리 줘라. 올라가는 김에 내가 갖다 줄게. 근데 자식이 오빠 말하는데 왜 피식피식 웃고 그래 너? 내가 텔레비 재미없어서 올라가는
나 혼자는 지킬 수 있다 그랬는데. 근데 여기 계신 깡통 형님이 무조건 가야 된다고 발로. 아 그래 이게 막 사나이들 의리 아니야. 맞지 동생들아. 막 재수 씨 막 저희가 회사까지 막 힘껏 모실라 하니까네. 딴 저지요 차에 타 있어. 나도. 나는 괜찮다 그랬는데. 어, 왜? 왜? 죄송합니다. 미치겠어. 조금만 더 들어올래. 나는 괜찮다 그랬어. 나 혼자는 지킬 수 있다 그랬는데. 근데 여기 계신 깡통 형님이 무조건 가야 된다고 발로 걷어차. 그래 이게 막 사나이들 의리 의리야 이거 맞지 동생들아. 그럼 막 지수시오 우리가 막 회사까지 막 인권 모실락 하니까네 차에 타 있어. 수다 미게 알아. 정말 가지가지 한다. 가지가지 어? 에휴. 지수씨 지수씨요. 어 보십시오 제가 망신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. 너희들 뭐하나 이마.